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국방부에 출입하는 권용문 기자 전화로 지금부터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권용문 기자 나와 계시죠? 네, 국방부입니다. 자, 그럼 우선 궁금한 거는요, 지금까지 상황,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단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 중 수류탄이 터진 건데요. 사고 직후 훈련병은 국군 대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옆에 있던 간부 교관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은 당분간 훈련에서 실제 수류탄이 아닌 연습용 수류탄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가? 지금 군 당국이 어떤 뭐 설명을 좀 내놨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당시 훈련병은 안전핀을 제거한 뒤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교관이 급히 조치에 나섰지만 수류탄이 결국 그대로 터진 건데요. 자세한 건 군사경찰이 민간경찰과 정확히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훈련병과 교관 모두 방탄복은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